인간부조 인조리더 1호 장리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어때? 각오가 어때? 일단은 뭐 늘 있던 일이라 뭐 긴장도 안 되고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긴장도 안 오늘 돼? 한번 현상이나 잡아보자.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오, 현상을 한번 잡아보자. 너가 얼마나 인간 부적인지 형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누구 계세요? 안에서 부닥닥 소리 나는데. 그때 장벽 있어. 잠시. 뭐야? 이거 원래 열려 있었어요. 야, 이 안에 뭐가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열어볼 수가 없잖아. 계속 소리 나, 여기. 안에 뭔가 있나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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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리다, 이번에 겁좀 먹었는데? 야, 저거 뭐야? 나 저거 지금 봤어. 나 저거 보고 놀랬는데, 쟤 여기 뭐지? 누가 이딴 걸 그려놓냐고. 아, 2층은 조금 이따 올라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제 느낌상에는 1층보다는 2층이 뭔가 지금 기분이 맞아. 안 좋아요. 이쪽이 우리 리더. 좀 뭐라지, 더럽다고 해야 되나? 좀 싸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2층은 조금 이따 바뀌었구나. 올라가고 여기 있다가 보겠습니다. 이제 짬이 생겼구나, 우리 리더. 맞아. 근데 1층 저방 뭐지? 계세요? Hello? 우와, 시트박 거기에 껴. 와우, 벽지 깜짝 놀랐지. 벽지. 썩은 데가 왜 이렇게 심하냐? 너무 튀긴다. 뒤쪽 창문, 그치? 왜문 열면서 느낌이 빠져나간 거지? 야, 오, 리더, 이거 이렇게 되면 2층 가야 돼요. 지금 1층에는 안 돌아.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 아닌가? 맞아, 나갔거든. 일단 제 생각에는 메인 코스는 2층이라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1층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손이 좀 탔어요. 많이 이게 탔어. 지금 집이 맞아, 비면서 내가 보기에는 동네 분들이 여기 고양이들이나 뭐 이렇게 강아지들 떠도는 애들 밥 주고, 맞아. 맞아, 많이 변했어. 예, 밥도 지금 다 있죠. 이거 생각보다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 나머지는 이제 창고 뭐 그런 걸로 쓴것 같은데, 저기가 제일 뭔지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 문이 일단은 열려있던 걸로 올라가 기억하고 보도록 왔는데. 하겠습니다. 위에가 진짜 근데 무서워. 올라가기가 되게 싫다, 여기. 제가 올라가도 될까요? 저는 노크했습니다. 올라갈게요. 씨, 계단 밟는 소리 정말 너무 싫어. 어떡해. 아,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잠시만요. 리다야, 디스코드 꺼도 되니까 고트 켜고
너 편하게 헌팅해봐. 형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편하게 헌팅해봐. 지금 여기도 한번 터져버리네. 애들이 있는 곳에서 한 번씩 터져 지금. 일단 좀 저희는 지켜보자 여러분들. 디스코드 연결 끊었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리다가 헌팅하는 거좀 봐보자. 근데 그 전화번호는 나는 당신을 듣습니다. 여기가 계란방인가 여러분들이 못 보네. 들으셔서 그런데 심장마비. 당신을 듣습니다가 지금 두 번째예요. 방금 전에 키자마자 이거부터 어떻게 나왔거든? 해야 합니까? 아이씨, 잠깐만요. 말이 너무 많아. 스톱. 뭔가 애매하다, 다. 아니,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옆방. 들어오고 나면 그게 사라져. 할머니, 괜찮아. 수치가 어떻게 1도 안 올라가냐고. 의식. 불러드려 보자고. 랄랄랄랄라. 아, 여기 계시면 한번 소리 한번 내주실래요? 너 여기 있니? 아, 있으면 소리 좀 내봐, 어서. 성가신. 아, 나 이거, 이런 것도 귀신이라고. 아, 소리 좀 내봐. 너 못하지? 역시 부적인가? 못하지? 멍청이. 연세가 드신. 거의 부적인데. 야, 저 다른 애들은 진짜 문도 닫고 그러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소리도 못 내고. 이쪽에서 틱 소리 한번 났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그거밖에 안 돼? 어? 좀 강력하게 소리 좀 내보란 말이야. 예를 들면, 야, 여기 이렇게 소리 잘 나는 거 있잖아. 이게 이런 거, 어? 이것도 못 해? 니가 그려놓고선도 2승에 떠들 이거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도발이 예술인데? 한번 인간 부적을 봅시다. 야, 내가 진짜 딴 거는 안 바랄게. 어디에 둔 거지? 저거 딱한 번만 올렸으면 안 될까? 나 방금 했던 것처럼 톡톡톡 덜 건드리면 삐삐 하는 거거든? 재밌지 않아, 생각보다? 오, 그치, 재밌지. 오케이. 그래, 이렇게 장비를 갖다 대줘야지 소리를 낼수 있구나, 너가. 내가 봤을 때 리다야, 너 큰일 좋아. 났어. 우리가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된것 같아. 아니, 그만. 여기서 지금 또. 고개 내밀고 있잖아요. 아니, 얼굴만 그만. 내밀고 쳐다보고 있거든. 너 이제 큰일 난것 아니, 같은데. 야, 그만하라고. 오호, 리다한테 근데 관심을 보이네, 꼬마애가. 오, 너좀 빡쳤나 보다. 올. 많이 올, 빡쳤어. 성깔 좀 있는데? 네 앞에 있어. 홀. 올라오는데? 네 성깔 좀 있다잉. 괜찮아? 그래? 좋아. 그렇게 가자고. 옆에 서 있어. 아이, 장비 설치하잖아. 기다려봐. 좀 이따 돌아줄게. 기다려봐. 얼굴도 한번 설치할게요. 올라오거나. 맞아. 잘한다. 움직이는 걸 한번 감지를 해볼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오르골 설치가 맞지. 여기 세팅이 어때? 맞지, 맞지. 아니, 잠깐만,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미다를 좋아하는 귀신이 있다? 이 정도면 그냥 앞에 서 있는 거네요. 그래, 친구야. 너나 보고 있구나. 하. 근데 오르골 세팅이 잘못된 건가? 아, 이게 시끄럽다. 잠깐만. 오르골 아무래도 교체해야 될것 같아. 아래 계단 방향으로 설치할게요. 얘 도망가는 것 같아. 느낌이 지금. 아이씨. 앞에 있네. 아니, 뭐야 얘?
근데 전자기기 반응이 없어. 안녕? 야, 야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너? 근데 왜 저러고 있지? 너 부끄럼 잘 타는구나. 리다 나한테 접근을 못 하는 느낌인데 지금? 지금 간격이 보면요, 딱 세 걸음 내지 네 걸음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어 계속. 아, 저것도 올리다 안 올리다 하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거든. 아니면 혹은 지리거나, 그죠? 그러면은 일단 존재는 확인했어요. 근데 길일 수도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라도 나지 않을까 여기서? 그러면은 올라온 김에 딱 하나만 부탁할게. 딱 하나만. 진짜 말만 해줘. 너가 무슨 사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건지 이걸로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진짜로. 너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아니, 어, 미안해. 형량? 어. 담배를 줄지 안 줄지 결정이 돼. 꼬마라고. 알았지? 리다야? 협조 잘하자. A30입니다. A31에 저장됩니다. 가면서, 이거 녹음 누르고 가면서 오르골을 끌게요. 그래, 오르골 끄고 녹음하자. 네. 일단 1분 4초. 오케이, 한번 들어보자. 1분 4초 녹음했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볼게요. 소리. 자, 너는 여기 왜 있어? 정말 담배가 피고 싶어서 올라온 거니? 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 어, 소리. 되구나. 어, 미안. 아우씨, 뭐, 애기한테 담배를 줄 뻔했네. 리나야, 그 앞에 계속 서 있었어. 그 꼬마의 현상은 잘 잡았는데, 그 옆방 느낌 어때? 저 짝이 조금 애매해요. 뭐라 하지?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치고 빠지는 느낌이. 치고 빠지는 느낌? 근데 꼬마애가 돌아다녀서 그 동선은 맞거든? 한번, 네, 네, 네. 이거 뭐지? 디스코드 마이크 꺼주고, 형이 방송으로 네. 네 목소리 들을게. 어, 그, 방으로 한번 들어가죠. 와, 씨. 혹시 그 문 앞에, 오케이. 창문 있잖아? 그 앞에서 곱박 창문. 한번 해봐. 곱박 안 가졌어요. 아, 그럼 녹음 한번 해볼래? 어딜 보고 오, 있는지. 네, 봐. 알겠습니다. 여기구나. 아니, 그 창문 말고. A31, A32. 어, 그 창문 말고. 리다야, 너 오른쪽에 있는 곳. 자, 안녕하세요. 내가 어디 있다 해든 뭐 상관없죠. 혹시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상관없어요. 뭐. 움직이면서 좀. 안 돼. 리다야? 가족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거를. 안 되니? 아님 저 밑에 애기? 여기가 아니라고?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좌표를 잘못 찍었네요. 일단 종료할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불을 끄고 할걸. 이거는 일단은 32번은 킵해두고 좀 나갔다가 이 계속 근데 전파방해가 있다. 안 터지나 보다. 여기서
불 좀 약하게 해서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다시 정면이라는 거잖아. 33으로 다시 녹음해볼게요. 확인. 근데 얘는 진짜 인간 부적이긴 한가 봐요. 불을 다 끄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안녕하세요. 자, 1분 녹음했고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뭔가 조금 이번엔 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32번부터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혹시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방금 작게 들린 것 같은데. 아니 저 밑에 애기? 여기 아니라고? 혹시 무엇을 기다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좌표를 잘못 찍었네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들렸어요. 당겼어. 다음 거로 바로 들어볼게요. 소곤소곤해서 얘기. 33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대답을 못 들어서요.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다리고 계신 거죠? 가족? 친구? 애인? 할아버지? 할머니? 강아지? 고양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층에 잠긴방 있잖아. 거기 한번 녹음해보자. 아, A34에 저장됩니다. 갔다 올게요. 앞에서 누를게요. 아 근데 제가 전파가 잘 안 터지나봐요. 그래도 리더 많이 늘었는데? 아까 느낌. 안녕하세요. 일단 1분 6초 녹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틱틱 소리. 혹시 누군가 당신을 가뒀나요?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에서 돌아가셨나요? 되게 애매하게 남겼어요. 일단 여기 어떤 곳인 것 같아?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줘. 뭔가 악의적인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싸하고 소름 돋는다는 느낌은 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건 없어 전혀.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람이나 뭘 해치려는 의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글쎄요 그냥 첫 느낌만 되게 무섭고 그랬는데 있다 보니까 포근해지는 느낌? 좀? 포근해지는 느낌? 아 물화일체가 됐구나. 다른 데 제가 많이 다녀본 건 아닌데 다른 데 갔을 때는 진짜 심한 데는 계속 돌아다니는 데마다 소름이 돋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지는 않아요. 사건이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이제 밖에서 떠돌다가 들어온 애들인 것 같다. 네, 네 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케이 고생했다 리다야.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다 간다리. 일단 확실히 악의적이게 괴롭힌다거나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저도 약간 창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있는 여자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1층의 남자는 문을 열었을 때 빠져나갔고 그리고 꼬마애는 뭔가 신기해하면서 돌아다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저기는 사람들 손을 되게 많이 탔어요. 저도 저때 악기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요 좀 어느 정도 흘러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들어와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라고 아마 결말을 냈을 거예요. 제가 저기는 심령 스팟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네요. 그래도 인간 부적이 오늘 초코파이와 오르골을 울리게 했다. 그리고 녹음기의 목소리도 담았다. 와 완전 잘했어. 쏘리 쓰고 빠잉.